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그말 중에 조금 전에 그 국제 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언론사사의 어젠다 안에도 작년에 수립돼 됐죠. 우여곡절 그때 이제 통과를 됐던 종합개발계획의 그좀 보완 내용,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아젠다도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의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된 이유가 아무래도 개발 위주. 근데 후보님께서 개발은 난개발이랄까요? 개발, 과도한 개발은 지양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하고는 좀 상충되는 내용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반면에 이전부터 추진됐던 뭐 오라 관광 개발이라든지 뉴오션 개발이라든지 뭐 후보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좀 과도한 개발은 아직 진행은 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관광 전문가로서 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바라보시는지 또 이제 자본 중심에서 아무래도 지역 중심 또 개발자 중심에서 이제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공감은 갖고 있지만 실천은 잘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좀 관광지 개발을 이제 도시에 좀 눈을 돌려서 경쟁력이 있는 도시, 좀 살고 싶은 도시로 하면서 관광지로 가는 구상이랄까 복원을 갖고 이제 좀 질문이 좀 많아졌습니다만 한세 가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예, 주시면 도움이 될 지금 것세 같습니다. 가지가 나다 지금 메모를 좀 못해서. 아, 예. 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이제 국제 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 그 수정 보완에 계획은, 대한 부분. 만약 개발 위주로 돼 있고 그런 평가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환경 부분에 뭐 너무 미진하고 개발 중심의 그런 계획이라면 반드시 환경 부분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규모 개발과 우리 지역 주도 개발, 이거는 같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도 개발은 지역이 자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구호는 상당히 좋고 필요성은 절대 느끼지만, 자본 수집 모집하고 이거를 투자하는 그런 그걸 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면서 또 필요한 곳은 대자본이 필요하거나 규모가 좀큰 개발은 외부 자본도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된다. 외국 자본, 국내 자본 막론하고 투자 유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관점이고요. 세 번째는 뭐죠? 그 경쟁력이 있는 도시 또 마을을 만들기 위한 뭐 관광과 아, 접목된 그런 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런 방향에서 도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추가해서 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후보님께서는 이제 그런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공감은 하셨고 뭐 이제 방안도 약간 말씀을 하셨긴 하는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종합개발계획도 특별법에 근거해서 수립이 되는 것이고 근데 그 특별법 안에 실은 특별 우대 개발 사업이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들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행정 쪽에서 어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보다는 이제 개발자 중심으로 가다 보니 아무래도 그 주민들의 참여의 근거는 있지만 참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들을 좀더 개선을 한다 그러면 지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우리 저와 경선했던 문성유 후보가 내걸었던 공약,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지역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투자청 신설이라는 그런 공약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지역 기업 또는 지역 주민들이 자금을 모거나 뭐 법인이 이제 투자를 하고자 한다 할 경우에 투자를 잘 유도하고 또 지원해주는 그러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하는 공약이 있습니다. 이거를 잘 활용해서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